자, 오늘 키보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품명은 콕스 엔데버 리빙 코랄 에디션 RGB PBT 완전 방수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제품 색상이 특이하죠. 리빙 코랄 바디에 화이트 키캡에 리빙 코랄 키캡이 적용되어 있죠. 키보드 방식은 정정 용량 무접점이라고 하죠. 케이블 타입은 USB 케이블, 노이즈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금도금 타입에 리빙 코랄 컬러 케이블이 180cm, 크기는 가로 362, 세로 138, 높이 40.5mm입니다. 타겟이 안정감을 주는 마제식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어 있고요. 누르면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축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내구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무게는 1100g, 키 배열은 87키이고요. 키압은 50g입니다. 키캡은 PBT 영문 사출 키캡으로서 한글 각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욱 화려한 LED 연출로 시안성을 높이며 단단한 PBT 키캡 재질로 장시간 사용해도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영문 투영 타입으로 보다 화려한 LED 효과를 연출할 수 있죠. 폴링웨이트는 1000Hz, 무한 동심력을 지원합니다. 키 수명은 5천만 번회,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요. LED는 RGB LED입니다. RGB 모드에 밝기 조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RGB 조명은 완성도 높은 PBT 이중 사출 키캡을 통해서 1600만 컬러의 리얼 RGB 효과를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리빙 코랄 바디에 엣지 있고 퀄리티 높은 PBT LED 2가 이중 사출 키캡을 세팅되어 있습니다. RGB 라이팅이 키캡에서 발광되어 더욱 키보드 디자인을 살려주죠. 이 키보드의 특징으로 보자면 더욱 효과적인 스트로크 길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FN키와 F9번을 동시에 누르면 축의 스트로크를 하이 2.4mm에서 로우 1.6mm까지 두 가지 값을 조정하면서 길이가 짧으면 키압이 빠르게 되어 게임 시 더욱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도 괜찮은 등급이죠. 6방진 등급과 8방수 등급의 침수 걱정 없는 완벽한 IP68 최고 등급의 방수 기능을 획득하여 물과 커피, 음식물 등 오염물질을 물로 씻어낼 수 있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SC 옆에 버튼으로서 윈도우 키를 한 번에 잠금 해제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 아주 이쁜 키보드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LED 조명 효과와 타건음 그리고 다른 축과의 비교 영상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타건 영상 잘 보셨나요? 자, 리빙코라 색상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팬톤이라고 하는 컬러 컨설팅 업체, 색채 연구소를 운영한 업체입니다. 올해의 색깔로 바로 선정한 것이 리빙코라 색상이죠. 그 리빙코라 색상에 화이트 키캡이 적용된 엔데버 무접점 키보드를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무접점이라서 소음에 워낙 특화되어 있고 스트로크 길이를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과 윈도우 키 잠금 해제를 ESC 옆에 바로 위에 탑재시켜 놨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고객에 대한 아주 큰 배려지 않을까. 콕스가 키보드 요즘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좋고요. 리빙코랄 색상이 적용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이쁘고 좋네요. 콕스의 무접점 키보드와 H사의 무접점 키보드 비교 타건음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게이트룸 황축과 다른 축들과의 타건음 영상 키보드 비교 영상도 참고했으니까 제품 구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뒤에 영상 마지막에 첨부할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